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떴습니다. 시간이라. 자, 여러분 이제 골피 방송 가을 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 골피와 대호의 브루맨 쇼 이렇게 런칭하게 됐습니다. 브루맨스라는 뜻을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어떤 뜻입니까? 아주 네. 가까운 친구. 네. 그리고 가까운, 그것도 남자친구. 그렇죠. 네. 남자죠. 브로맨스라는 것은 브라더 앤 로망스. 브라더 앤 로망스. 혀가 좀 꺼이네. 약간 낭만적인 그 남자친구 사이를 네. 브로맨스라고 합니다. 브로맨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임대호 씨하고 내하고는 좀 낭만적이지 않나? 어떻게 좀 로맨틱하죠? 로맨틱해요. 잘 어울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낭만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브로맨쇼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어째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죠, 오늘 네. 이렇게 또 오셔서 이렇게 카메라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 것까지 해서 일곱 대가 설치가 되네요. 그렇죠. 일곱 대. 나중에 클립으로 새로 다 편집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올리는 그런 클립 방송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뭐 방송이 뭐 흔히 쓰는 뭐 집방이라든지 혼방이라든지 혼자 사는 방송 네. 그다음 백보가는 백방 그렇죠. 예.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홀입니다. 지금도 우리 오늘 뭐 방송한다고 축하해 주는 가수분들이 지금 한 세 분이 네. 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하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배척할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예. 항상 브루맨쇼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이다. 그렇습니다. 예. 언제든지 문호는 열려 있고 우리 앞으로 월 1회 방송인데 네. 예, 월 1회인데 반응이 좋으면은 월 2회 방송으로 늘리도록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평택 어디죠? 평택 비전동이라는 예. 곳입니다. 야, 비전동. 네.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 있는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 음악실을 차리게 됐습니다. 비전동. 예, 네. 비전동에 여기가 임대호 씨의 돔 엔터테인먼트 자사 스튜디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래 유튜브 방송 했습니까? 아, 지금 첫 방송 우리 네. 그 소속사 가수 설아 가수님의 네, 네, 네. 첫 방 시연 방송을 했었는데 네. 오늘 네. 정식 방송을 하는 것은 브로맨 쇼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아무튼 뭐 방송국 느낌이 납니다. 딱 이러 보니까 지금 뭐 여기 액션 캠이 우리 둘을 또 비춰줘 쫙. 이렇게 멋지게. 자, 그러면은 먼저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임대호 씨의 타이틀곡이 있죠? 네. 무슨 노래입니까? 낮술입니다. 낮술. 낮에 술 먹자 이 뜻이네. 그렇죠. 네. 낮술. 네. 노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낮술 스타트. 가겠습니다. 자, 낮술. 네. 사이가 하루밤에 눈만 닫아서 잡힐 듯 말듯 애태우가 잊혀지는데 울고 웃다가 미워하다 사랑한 것도 어느 날 지워질 꿈이었나 나도 안타까운 사람들 뒤로 사람들 뒤로 후회는
수 없어. 사랑도 인생도 지나가면 뿐이란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나고 미련을 버려야 추억되는 꿈이라서 나술이었습니다.